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진짜 반가운 앨범이 나왔는데 이 반가운 앨범을 만든 아티스트는 하필이면 군대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만든 아티스트인데 굉장히 아쉬워요. 어쨌든 그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TS의 멤버 J-Hope이 Hope on the Street Volume 1 발매를 했죠? 네, 한 5곡짜리, 6곡짜리 EP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이 본 아티스트가 군대에 있기 때문에 오피셜 뮤직비디오도 없습니다. 다만 오피셜 모션 픽처 영상이 있죠. 타이틀곡인 New Run with 개코 윤미래 영상이 올라와서 이번 시간에 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크레딧을 보니까 이제 BTS의 핵심 프로듀서인 피독 뿐만 아니라 제이홉, 개코, 윤미래 님이 모두 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곡은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는 힙합입니다. 아주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좀 트레디셔널한 힙합이 아닌가. 그리고 이 곡의 영상에서 보여지는 무드, 그리고 제이홉의 곡에 참여한 참여진 개코와 윤미래 같은 아티스트만 보더라도 저는 이 곡에 가져다주는 무드가 서울 로컬 바이브의 힙합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한국에도 한국의 로컬 스타일의 힙합이 있지 않습니까? 힙합으로 느껴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느낌은 또 약간 달라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케이팝의 중심지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지만 서울에서 정작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빡셉니다. 생존 경쟁의 도시가 바로 서울이에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위안을 찾기도 하고 동기부여를 또 얻으려고 하죠. 바로 그 동기부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곡이 바로 이 New Run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개코, 윤미래라는 분들을 저희 채널은 해외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개코는 한국 힙합의 빅브라더인 다이나믹 듀오라는 살아있는 전설 레전더리한 듀오의 멤버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힙합에서 최고의 래퍼들 한 5명 정도 꼽는다고 하면 여전히 리스트에 들어가는 멤버가 바로 개코 이분이고, 윤미래라는 분은 한국 힙합에 있어서 여성 래퍼로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으신 분입니다. 한국 힙합의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힙합 그룹인 업타운의 멤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힙합이 또 1세대이자 레전더리한 OG로 기억되고 있는 타이거 JK님의 와이프분이 또 되겠죠? 이분이 한국 힙합에 등장을 했을 때 다들 쇼킹했었습니다. 다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랩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기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랩 신이라고 불렸어요, 윤미래님은. 뭐 지금도 한국 힙합 씬에 이 개코와 윤미래 이 두 분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고, 세계적인 보이밴드인 BTS의 멤버 J-Hope의 앨범에 또 이렇게 두 OG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J-Hope이 표현하고 있는 이 New Run이라는 곡은 제가 얘기했듯이 배경적인 어떤 설명들을 제가 조금 곁들였잖아요. 바로 서울 로컬 힙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가사를 보면서 또 이 모션픽처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Hope의 New Run with 개코 윤미래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이홉님은 없지만 저는 이 영상이 꽤나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봐요. 참 재밌죠? BTS 멤버분들의 음악은
생각보다 올스쿨 바이브들이 항상 좀 강하다니까. 트렌디한 음악보다는 뿌리 깊은 힙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 이런 훅 라인도 완전 올스쿨이잖아. 오, 딱 좀 들어보면 진짜 전통적인 한국 힙합의 사운드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곡의 작곡에 참여한 분 중에 피독 이분도 사실은 힙합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오. 플로우 자체도 진짜 올스쿨 느낌이 진해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구절을 썼거든요. 굉장히 에이홈님이 그동안 솔로로서 보여줬던 어떤 힙합의 움직임들이 보면 올스쿨, OG, 그리고 나를 만들었던 근원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거를 찾는 가사와 표현들이 많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 훅을 딱 들어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게 굉장히 치열하고 빡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혹자들은 뉴욕 같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치열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지칠 때도 많고 포기하는 순간이 많은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 약간 이런 가사지. 왜냐하면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들이 서울 곳곳의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줘요. 아, 이게 영어 번역 가사로 어떻게 전달이 여러분들한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코님의 가사는 예술입니다. 언어 유희, 펀치라인들이 워낙 잘 쓰시는 분이라서. 한국 힙합에서 랩을 제일 잘하는 래퍼의 플로우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흐름, 유행의 흐름들마다 뜨고 지는 유명한 한국 래퍼들이 막 있거든요. 라이징하는 래퍼들 많잖아요. 개코의 포지션은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위치, 높은 그 정상의 위치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OG라고 인정하고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는 굉장히 올드스쿨하지만 훅은 또 약간 좀 팝스러운 느낌도 좀 있다는 거. 윤미래님이 벌스가 제일 기대돼. 한국에서는 한때 윤미래님의 벌스를 듣고 그녀가 한국의 러린 힐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 설명이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녀가 레전드인지. 여러가지 의견들은 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이 윤미래의 어떤 랩 기술을 아직도 능가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영상이 그런 거잖아. 서울의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얼마나 허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잖아. 저도 수많은 힙합 반응 영상을 찍지만 돌고 돌아서 역시 언제나 올스쿨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랩이든 음악 스타일이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제이홉 이분은 뿌리가 깊은 힙합을 하고 싶은 거야. 제이콜과 협업했을 때도 비트도 그랬잖아요. 너무 올스쿨이라서 나 놀랐지.
J-HOPE이 추구하는 어떤 음악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오스코 힙합에 좀 근간이 있어요. 붐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힙합에 진짜 OG들인 두 사람을 불러서 진짜 오스코 시시 얼마나 멋있는 건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트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보이밴드의 멤버가 한국적인 힙합을 앨범에 수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다만 아쉬운 거는 왜 지금 군은 군복무 중인 것인가? 이 앨범을 가지고 좀 더 멋있게 공연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에 있다. 그게 다만 아쉬울 뿐입니다. 뭐 저는 비트도 그렇고 뭐 이 개코 윤미래님 이 두 사람도 그렇고 너무 좋은 조합이고 간만에 진짜 한국 로컬 스타일의 힙합을 좀 깊게 들은 느낌이라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